D-는 이 마이너스 선 여기다가 연결이 됩니다. 셀 밸런스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. 여기가 셀 세 번째가 조금 낮네요. 여기 세 번째. 이렇게 좀 낮아요. 낮으니까 이제 셀 밸런스를 얘가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.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. 얘를 오르락내리락 끌면서 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. 밸런스가 다 잡아지면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워뱅크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셀 밸런스 잡는 동안에 대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결이 되는지. 이게 13.1V인데 13.1V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13.4. 아, 13.1. 13.1V입니다. 13.1. 셀 밸런스 잡는 얘도 똑같아요. 시간 관계상 배터리 그 케이스 있잖아요. 파워뱅크 케이스는 이렇게 배선 작업을 해놨습니다. 저 시거제 두 개, USB 잭 두 개, 대전류 단자 두 개,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 그 게이지 전원 게이지 하고 그리고 ST90 단자 충전과 방전도 이거 같이 하게끔 시간 관계상 만들어 놨고요. 제작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케이스 제작. 3번이 좀 약했어요. 약했는데 3.1V 동안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얘가 셀 밸런스가 다 이렇게 똑같이 맞았습니다. 이렇게 셀 밸런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. 지난번에 3번이 좀 이렇게 좀 적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으니까
밸런스가 다 이렇게 맞았어요. 맞았어. 연결했습니다. 무선으로. 끄면 작동 안 합니다. 이게 스위치를. 켜야지 KMX에서 멀리서 멀리 갔을 때 꺼야 되잖아요. 옆구리에 걸고 다니다가 리모컨을 옆구리에 걸고 다니다가 멀리 갔을 때 꺼야 될 때는 끄면 됩니다. 이렇게 켜고 끄고 켜고 끄고. 떴어요. 어휴, 400암페어짜리. 어우, 짱짱하네요. 어휴, 다 만들었어요. 어디 보자. 파워 누르고, 일단 누르면 눌러야지 켜집니다. 딱 들어옵니다. 어우,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. 어우, 볼트 게이지 충전 핸드폰 충전하는데 이 터치로 됩니다. 터치로 식었지. 두 개. 이거 ST90단자. ST90단자. 이게 충전과 방전 여기다가 충전도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. 여기서 충전. 멀리서 한 70m까지 가서 원격으로 리모컨으로 끄도 된답니다. 이게 70m. 오. 200암페어짜리 병렬로 연결해서 400암페어로 만들었습니다. 가볍고 작지만 강한 놈입니다. 작지만 강하다. 400암페어 하면 웬만한 거 다 사용합니다. 와, 작지만 강력하다. 400암페어 파워뱅크입니다. 캠핑 다니고 할 때는 이제 전기 걱정 없습니다. 영상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보시고 구독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. 400암페어짜리, 200암페어가 아니고 400암페어입니다. 너무너무 작죠? 가지고 다니기 딱 좋아요. 휴대하기가. 여성분들도 가지고 다니기 좋습니다. 이거. 무겁지 않아요. 캠핑. 이제는 캠핑 다닐 때 전기 걱정 없습니다. 전기 걱정 없어요. 우와.